누구 마음대로 결혼을 이렇게 빨리 했어? 그때 그냥 집이 싫어서. 아까 그 말 했잖아. 네. 아버지 피에다가 더 큰 호랑이 만나 꼬리 딱 언니 꼬리라. 네, 맞아요. 어? 네. 근데 언니 남자 보고 없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전혀 어느 남자가. 근데 이상하게 처음 봤을 때는 언니가 남자가 언니한테 되게 잘해줘요. 근데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한테 뒤어서 그런지 어쩐지 처음 봤을 때 남자가 누구나 잘해줘요. 근데 언니를 만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네. 다 또라이가 돼요. 아, 맞아요. 다 또라이가 돼요. 나중에 정신병자 같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남자 만나지 마세요. 뭐 집착하고 이상해. 아무튼. 왜냐면 언니 사주에서도 남자를 밀어내는 사주가 있어요. 네, 네. 언니 사주가 남자를 곱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곱게 못 받아들여요. 언니 사주 자체에서. 맞아요. 맞아요. 응?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 만나지 마세요. 네, 네. 뭐 좋은 남자도 찾겠다가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 그 사람 또라이 돼요. 맞아요. 어? 또라이에 빈 털털이 된다는 소리를 말하는 맞아요. 겁니다. 네, 응? 그러니 이제는 언니가 나한테 오늘 전보러 온 거. 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언니가 나한테 물어볼 게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아. 근데 두 가지가 노트북 찍게 되면 너무나도 썰렁해. 그럼 내용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언니 가급적이면 지금 보기 시작한 거야. 어? 맞은 거면 맞고 틀면 틀다 말을 해. 내가 지금 가급점을 맞췄냐고 다. 거진 다 맞췄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많이 맞췄어요. 그쵸? 네. 많이 가야 거진 다 맞췄을 거고 내가 중간중간에서 그것은 해야 되지 말 해야 되지 이곳 여기에서 노트북에서 해야 되지 않겠다 하는 말은 제가 빼요. 저라고 노트북 찍으면서 다 까벌리지는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땐 다 까벌리게 보이나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은 아니 이것은 숨겨줘야 되겠다 한 것은 숨겨줍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나온 것은 전부 다 전부가 아니란 뜻을 말하는 거예요. 숨겨준 건 숨겨준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어디로 일을 어디로 이룩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마음을 못 잡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 살아요? 여기 신곡동. 신곡동? 가깝네. 그럼 신곡동 살면 신곡동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지방으로 내려와서 일하러 가려고 하냐고. 일을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데가 없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빚이 많으니까. 근데 솔직히 선생님도 아마 말씀하실 건데 그 제가 그 신내림을 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내가 계속 앞에서 동자돌이 했죠? 별상이라고 보면서 나랑 사주가 똑같네 했죠? 네네네. 여기서 근데 그 부분은 전문 부분이 아니니까 내가 한 번씩 툭툭툭툭 던지고 가죠. 네네. 그래서 언니 앞에서 계속 야, 나 여기서 놀고 싶어 안 가 별상이. 응? 우리 별상이가 신감을 센 사람한테도 그러고 무당 여기 있네. 내가 또 한 적도 있어. 이제 슬쩍 지나가면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까 내 사주랑 똑같다 그랬죠? 네네.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여기 안 끼 전에 저거 카메라 켜기 전에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언니나 똑같다 나 팔자나 뭐 틀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했어. 되게 많이 뵙고 싶었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일부러 어제 올라왔거든요. 뵈려고. 어디서?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 네. 전남 광주? 예. 네. 내 고향은 말 안 나온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그 랜덤으로 뽑힌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언니가 직접? 아니 랜덤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정을 한 거예요? 말씀을 아니 한 번은 집어넣기는 했었는데 원래 랜덤이래요. 랜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운이 되게 좋네요 그랬거든요. 모르고 온 거예요? 아니 저는 알고 왔죠. 어디라고 이제 주소를 가르쳐주니까 며칠 전에 보냈더라고 주소를. 그래서 다 다행이다 그랬죠. 고맙네. 근데 왜 밖으로 왜 나가려고 그래? 돈 때문에 돈 벌려고. 그 돈은 절대 안 벌릴 텐데.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신 선생님을 다른 분을 잠깐 알게 돼서 구설 하거나 내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도하는 그런 데를 몇 번 따라가 보긴 했어요. 다른 제자들 따라갈 때 같이. 근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선생님하고 내림에서 이렇게 할 그거는 된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근데 그 내린 곳을 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아보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밖에서 말했던 건 제대로 이야기했네. 네 맞아요. 그치? 근데 가만히 있었어? 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아니 웃었잖아요. 아 웃었구나? 아니 나는 맞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밖에서? 네. 그러니까 보고 웃어주시고. 안 가고 언니 오면 장난치고 싶어. 안 가! 안 가! 어, 동자 나타나서. 똑같네요. 이렇게 하셨을 때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내가 왜 밑으로 일하러 가려고 그러냐, 그게.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그래요, 제가.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내 손이 없어도 애들은 이제 잘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살 수 있잖아, 둘 다. 이제 내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빚이 많이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지금 만약에 68세 전 애들을 죽으면 애들한테 이제 5천만 원씩 나와서 보험 드리는 거 같아서. 안 죽어? 아니,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내가 해줄 거는 없고, 지금 내가 너무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내 길을 가고는 싶은데 그런 돈을 많이 들 수는 없고, 빚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버거워. 그래서 차라리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우울증 약을 다시 먹게 됐거든요. 계속 먹다가 그게 되게 심각했는데, 계속 먹다가 그 기도하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할 때 그 한 몇 개월 또 2, 3개월 동안에 잠도 잘 자고 약도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안 하고 돈 때문에 다시 돈을 벌려 짜여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심을 쳐가지고 약을 다시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음이 다시 애들 보면 용기를 냈다가 다리도 있고 애들도 딱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너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신도 점점 더 없어지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선생님 대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 우리 저기 아 까먹었다. 외국에서 우리 구독자가 보내주신 건데,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여기다가 돈 천원씩이라도 놓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언니한테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면, 저도요, 언니가 만약에 빚만 없다면, 그러면 저 따라서, 산에 다니실래요? 하고 싶어요. 지금 솔직한 심정에서, 신곡동이면 저희 집에서 한 2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언니 앞에서, 밖에서 재롱 불렸던 게 별상이에요. 네. 그럼 별상이가 둘이 센 거거든요. 연금한 동자예요. 그래서 아까 언니 앞에서 자꾸 까불까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엄마 같은 사람 왔다, 이제 이거예요. 솔직히. 엄마 같은 사람 왔다 그러는데, 빛이라는 자체를 보고 내가 언니를 그냥 기도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네, 네. 언니가 그 빛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얼마든지 기도 다녀서 점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요, 저도요. 그는 막말로 나는 진짜 언니처럼 진짜 까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무당하고 싶다. 무당하고 싶은데 난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꼭 산에서라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각오만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정말 신내는 6개월, 뭐 5개월, 1년. 진짜 신한테 덤벼 보지도 안 해놓고 뭐가 어쩌니 탈 잡는 사람들. 정말 난 제로라고 생각해. 신은 함부로 주지도 않지만 또 준 만큼 자기가 고생한 만큼은 줘요. 그냥 여기 쉽게 이 길을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막말로 자기가 그런 매달림으로 정말 내가 신의 제자의 길을 왔다. 6개월 어렵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1년 어렵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돈 보고 안 왔더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돈 보러 돈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건데, 언니 그 말에 지금 나 가슴이 울려요. 나는 정말 그때 행복했었다. 기도 다녔었다. 수면제도 안 먹고. 약 끊고. 마음도 편하고. 근데 내가 그 병을 알거든요. 그쵸. 난 누구보다 그 병을 알아요. 내가 쓰러지면서 진로 먼저 온 게 공황장애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우니까 공황장애가 먼저 오더라고요. 그거 너무 무서워요. 그럼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까? 이 스스로 막 상상을 하고, 이 상상에 더 상상을 하고, 막 그 병이 정말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언니가 지금 그랬잖아요. 약을 끊었다. 그 소리에 너무 행복해요. 빚만 어떻게 처리하고 오세요? 그래서 저 지금 애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해요. 엄마가
그쪽 그 기도 다니고 할 때 너무 얼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주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약도 끊어가지고 식구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잠도 잘 자고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애들 보면 행복해요. 근데 보고 이렇게 행복해 사랑해 이렇게 했다가 뒤돌아서서 혼자 있으면은 또 혹시 내가 빚이 또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기당한 이후로 그 일을 또 계속 내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해야 하니까 생활비를 들어와야 되니까 돈을 이렇게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파산은 이미 전에 사기 것 때문에 다 끝난 거고 했고 그러니까 생활비라서 그게 몇 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애들도 벌어서 몇십만 원씩 보태지고 내가 벌어서 또 해서 다달이 들어가는 거 맞고 월세 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거 친내림 하려고 그런 거 알아보면 또 몇 천만 원,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는 거. 맞아요. 그 정도는 들어가요. 그래도 2천만 원 불린 사람 양심적이게 불렸네요. 그래서 그것도 빚도 해결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빚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3,200 정도 돼요. 3,200? 모르겠다. 내가 이 말했다고 서운하게 듣지 마라. 내가 그래도 생일이 빨라. 네. 그래서 언니야. 네. 내가 2월생이니까 언니고 언니는 8일생이니까 나보다 동생이야. 네. 나이는 똑같아 너. 네. 알았지? 네. 네. 어? 아 자꾸 이렇게 근데 자꾸 언니 갖고 뭐 자꾸 애교 부리고 싶지. 아까서부터 밖에서부터 되게 애교 부리고 싶은데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빚 그냥 빨리 청산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 청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내가 어디 가서 오래 못 있어요. 무서워요. 왜냐면 그 병을 아마 오래 있는 것도 힘들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힘들어요. 네, 박수 보내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장마철에 진짜 며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병으로 내가 왜 3천만 원 만약에 그 병만 없다면 금방 갚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만 한다면 만약에 1년도 안 되겠어 7개월 정도 돼서 그 돈을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저놈의 병이 나를 발목을 잡아. 저 병이 크거든. 그 병만 없으면 아니 그 빚만 없다 하면 그냥 나 따라 친구 삼아서 그냥 저기 삼아서 산천도 다니고 둘이 서로가 울면서 나도 뭐 그만큼 내가 뭐 여기서는 눈물이 막 나는데 뭐라 그래야지 옛날에 나 가게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지. 그 느낌이 들어서 좀 두려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옛날에 막 그 지금도 아프지만 그 공포스러운 그 느낌이 내가 막 그 가구로 간 것 같아. 나도 그냥 먹을 때 괜찮아요. 저는 저녁만 먹어요. 네, 저도 잘 때만 먹어요. 아침에 먹었더니 하루 종일 맥을 못 쳐가지고. 그런 저런 자 손님들 이제 먹어야 되는데 손님들 지기를 못 받을까봐 손님이 떨린 사람 오면 그 마음이 안정이 돼버릴까봐 그래서 손이 떨린 사람 오면 같이 떨리게 하려고 몸 내가 괴로워도 떨린 사람 오면 떨려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언니가 일단은 나한테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꾸 개나리 보침 싸서 밖에 가서 일하려고 맞아요. 어? 그래서 아랫욕을 아까 내려가냐고 물어봤잖아. 네, 근데 아까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신내림말 돈 그거 갖고 신내림말 준비하러 그걸 하는구나.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애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하고 이렇게 뭐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기가 싫고 하니까 집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언니랑 나랑 병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쌍하다 그랬죠? 네. 가슴 깊이 그 두려움은 벗어내세요. 지금은 불쌍하시고 그냥 오래 사셨으면 하는 생각밖에 근데 그게요? 가슴 속에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리 잡고 있는 걸 모르죠? 엉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크게 둘째 내 본 신랑이 준 병 그 병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병 나를 너무나도 그때 떨게끔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나를 못하고 바보로 만들어버렸던 병 거기에 신랑이 아마 언니랑 약속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애들 양육비는 내가 줄 것이다. 그러나 신랑이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애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때도 언니가 우울증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랬을 거야 아마. 그때도 우울증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근다고 남들처럼 언니가 솔직히 부지런한 편이 아닙니다. 맞아요. 응? 네. 그 부지런한 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맞아요. 일하러 갔을 때 맞아요. 아마 언니의 마음은 아마 그게 더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되는 것은 그래서 신랑한테 그래도 신랑이 줄 줄은 알았어 돈을. 네 맞아요. 양육비를 네. 줄 줄 알았는데 양육비는 절대 주지 않았어. 맞아요. 그리고 신랑이 언제 어디 와서 나를 해코지 할까 그런 두려움이 언니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언제 올까 이런 것도 그런 두려움. 이혼을 했다 치더라도 신랑은 막무가내 사람이거든. 막무가내 사람이기 때문에 막무가내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슴속에 늘 불안증에 아마 심장에 놀래서 주저앉았을 거야.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언니 몸을 타서 들어왔었어. 그때는 몰랐지. 몰랐지. 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웃어보고 사람은 누구나 억지로 누구나 일을 하면서 웃어본 사람 없지만 어떤 사람 웃은 사람들 많아요. 내가 여자로서 성공해야지. 나 자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언니는 억지 인생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억지 인생 살았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와서 만 진창이 돼버린 거고 내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도 솔직히 말해서 한편으로는 명랑은 사실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나이가 많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애들도 애들도 많이 웃는다고 웃지만은 엄마 앞에서 웃는 거지 지들도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웃음이 많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저희 큰 애도 웃음이 별로 없고 예 그렇게 작은 애도 웃음을 많이 웃고 하긴 하는데 그냥 엄마 앞에서 근심만 안 끼치려고 노력만 하는 것 뿐이라고요. 애들이 엄마한테 나까지 둘 다 나까지 엄마한테 고생시키지 말자 그런 의미지 막 애들이 깔깔대고 막 웃는다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이번 아무튼 내려가서 네. 일 잘 처리하시고 네. 만약에 빚만 다 갚고 네. 오신다면 나를 선택한다면 진짜 질리고 질린 인생이지만 내가 옛날에는 내가 엊그저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자식들한테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16년 차예요. 이 횟수로. 16년 차지만 13년간은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태풍이 부나 돈이 없어도 걸어서 간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를 갔습니다.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통곡하고 울고 왔었어요. 그냥 저기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런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섰어요. 그런 믿음이라면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됐죠? 또 물어보겠네. 제가 진짜 마음에서 제가 솔직히 이 유튜브를 많이 봤고 점집도 그냥 이렇게 무료 점사도 처음이에요. 근데 돈을 내면서까지도 여기저기 가서 많이 가서 봤어요. 유튜브 보고서 선택해가지고 근데 다르더라고요. 본 거랑 유튜브에서 본 거랑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망도 많이 하고 아 나도 잘 봐야 되겠구나. 나도 항상 유튜브에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손님이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많고 또 내가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정말로 막 앞에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막 빙빙 돌고 어지러운데 자기 각에서부터 딱 말한 사람 유튜브에서는 다 이야기해놓고 나한테 안 하냐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 저도 짜증내게 되더라고요. 네, 그쵸, 그럼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 그쵸. 근데 선생님은 진짜로 내가 이렇게 봤었을 때도 이게 뭐를 어떤 뭘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저런 분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사기꾼이라는 소리거든요. 그쵸. 근데 때로는 많이는 듣지 않았지만 한 16년 하면서 한 두 번?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보면은 내가 내 몸뚱이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사실 이 길이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누구를 기도해주려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세요. 와서 그냥 뭐 신의 엄마 신의 지도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네. 그냥 언니 갈 길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응? 옛날처럼 저 솔직히 기도는 못 다녀요.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니까, 뭐, 어? 그렇지만 다시 기도를 다니려고 마음은 이제 굳게 먹고 있어요. 내가 사냐, 네가 사냐. 죽더라도 나는 할아버지 모시고 가면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산에 다시 가자. 다시 가서 옛날에 내가 울었던 정말 겨울학기가 돼서 뭐 일어날 힘도 없었으니까 겨울학기가 돼서 울었던 그 옛날로 다시 가서 응? 난 다시 시작할 것이고 너 그렇게 할 것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까 밖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게 맞아서 너무 고마워요. 아 저는 그, 너는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그래서 말해줘서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보, 눈 봐주시면서 제가 밖에서 알아주시는 게 한 번씩 이렇게 해, 저도 모르게 해요. 어. 아까 그 남자분도 그러더라고요. 산 너 산에 가고 바다가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지나 자기 할머니가 저기 무당에 계시는데 그런 공수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와서 이거 아마 이거는 안 나갈 거야 아마.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기억내서 화이팅 합시다. 열심히 피고. 저도 언니 보니까 저도 기운 나요. 저도 응? 힘들었었는데 언니 보니까 기운 나거든.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